안녕하세요. 이번에 제가 소개할 책은 오지 마법사입니다. 얼마 전한 TV 프로그램에서 이 책을 게임에서 패러디하기도 할 정도로 오지 마법사는 유명하고 대중적인 동화책입니다. 그래서 뭐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TV 방송으로도 만들어지고 뮤지컬로 제작되었습니다. 최근에 위키드라는 제목의 뮤지컬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 작품 역시 오지 마법사를 변형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뮤지컬에 나온 Over the Rainbow라는 곡은 여러분이 들으시면 바로 아실 수 있을 정도로 유명한 곡이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대중적인 이 책은 놀랍게도 100년 전에 쓰여졌습니다. 원작자인 프랭크 바움은 1900년에 책을 처음 출간했는데 그 당시에도 큰 인기를 끌었고 그 후편, 후속편을 원하는 편지가 산더미처럼 쌓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작가는 오지 마법사 이야기를 계속 썼고 총 14권 이 시리즈를 남겼다고 합니다. 그 오지 마법사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등장인물들입니다. 특별한 재주나 높은 신분을 가진 인물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나름대로 개성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인 도로시는 시골에 사는 지극히 평범한 소녀입니다. 그리고 허수아비 사자, 양철 나무꾼들은 모두 허수룩한 인물들이기도 합니다. 모두 두드러진 단점을 갖고 있지만 그를 넘어서는 장점 역시 갖고 있습니다. 허수아비의 경우 지푸라기로 만들어져 뇌가 없는 대신에 오히려 더 깊고 신중하게 생각할 수 있고 사자의 경우 겁이 많지만 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겁이 많지만 그 대신에 그 자신이 겁이 많다는 사실을 도로시 강아지에게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하지만 여기 있는 양철 나무꾼의 경우 본인은 심장이 없지만 타 생명들을 정말 소중히 여기는 따뜻한 마음씨를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목에 등장하는 오지 마법사 역시 아주 알고 보면 소박한 인물입니다. 또그 회오리 바람에 휩쓸려서 새로운 세상에 도착하고 어려움을 겪는 도로시가 자신에게 닥친 상황에서 불평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희망을 갖고 모험을 떠나는 모습도 매우 인상적입니다. 살다 보면 뜻하지 않던 어려운 일을 겪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상황에 눌려서 주저앉고 포기하지 말고 해결책을 찾아서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은 우리에게도 희망을 줍니다. 결국 희망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할수 있는 만큼 비록 부족할지라도 마음과 성의, 노력을 다하면서 나아가는 과정에서 키워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책을 다 읽고 나서 만약 재미있으셨다면 뭐 뮤지컬, 영화 또 같이 찾아서 가족들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